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어 위크 2 레슨 1 시작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어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주 위크 2 레슨 1 시작합니다. 네, 한주잘 지냈습니까? 온라인 수업인지 오프라인 수업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시간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헷갈릴만 해요. 왜냐면 온라인 수업이었다면 굳이 시간표를 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학사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미리 짐작을 해보자면, 우선 온라인이 될지 오프라인이 될지 그거는 결제가, 소위 말하는 그 결제가 시간표가 설정이 된 후에, 한참 후에 결제가 나는 상황이라서 그랬던 것 같고, 강의 계획서가 업로드가 된 후에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결정되는 결제가 그때 아주 한참 후에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표는 멀쩡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아마 시간표가 나왔던 이유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표가 존재를 해야 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표를 구성하는 학생들이 다른 수업과 겹쳐지는 상황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표를 구성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긴 했죠. 네, 왜냐면 기껏 온라인으로 해놓고선 오프라인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시험 여러분들 전공 수업이나 이런 것들과 겹쳐지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탑노치 드라마 잉글리시 넘버 1을 하고 있습니다. 위크 1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죠? 위크 2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추석 연휴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공강이랑 보강이 따로 없습니다. 네, 좋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가 추석 주인데 다들 부모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서 따뜻한 밥을 먹게 되나요? 밥과 따뜻한 말이 오가지 않는 곳이라면 여러분들만의 따뜻한 곳을 혼자서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괜찮아요. 네. 모두 다 따뜻한 말과 따뜻한 밥을 꼭 남에게서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자신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밥을 선사해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본인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챙겨서 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치면, 내가 많이 많이 받아서 넘친 다음에는 주위 사람들을 챙겨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너무 챙기다가, 주위를 많이 챙긴다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주위를 챙기고, 힘든 티를 안 낸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묵묵하게 자기 할일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아, 내 거라도 챙겨서 내할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너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줬던 거는 상대방은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서로 상처받지 않고 이번 추석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헷갈리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뭐죠?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거 모르는 학생들은 뭘 하면 돼요? 맞아요. 저번 주, 그러니까 위크 1의 레슨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별 문제 없이 탑노치 그책 교재를 온라인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유닛 1 들어갈 거예요. 그죠? 위크 7인가 위크 8에 아마 시험을 봐요. 시험 보면 대면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날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봅니다. 시험지 프린터를 뽑아서 시험 보니까 네, 그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설렁설렁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한 번 들 때 제대로 듣고 말지 이걸 대충 듣고 한 번 더 듣고 아까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아까 이거 들으면서 친구랑 통화했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듣지 하다 보면 그냥 처음만 두 번 들으면 그나마 행운인데 그것도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잘 가지고 있다가 시험 볼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레슨 1 봅시다. 네, 시간 잘 가고 있어요. 자, speaking, meet someone new 라고 나와있죠. Drag and drop the words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부분 더 볼게요. Drum English 2022. 오케이, 맞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교재는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학생보기를 전화합시다. 이제 빈칸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그죠? 네. 교재보기를 전화할게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설명했을지 모르는데 이 동영상, 그죠? 이 스크린에 지금 내가 말하는 목소리와 만약에 이제 이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들려줘야 하는 그런 오디오 파일과 그 다음에 이 스크린상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 화면까지 다 캡처? 해서 동영상으로 녹화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단축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타이핑을 한다거나 뭘 드래그를 하고 클릭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단축키가 나도 모르게 눌려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한참 떠들고 있는데 나중에 녹화가 잘 되었나 싶으면 녹화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뭔가 눌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안 누르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빈칸에 뭐가 있었어요? Who's that? Be over there. I think she's new. Well, let's say hello. Good morning. I am Alex and this is Lauren. Hi, my name is Catherine Gao, but everyone calls me Kate. Great to meet you, Kate. Where are you from? New York. 자, 이거는 그냥 그 노멀한 conversation이에요. 여기 제목에 나와있듯이 빨간색으로 speaking, meet someone new on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안녕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죠. 근데 여기 아주 작은 에티켓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티켓이 지켜질 때는 사실 이게 에티켓인지 모르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냥 근데 이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상대방은 예민하다고 치부하죠. 그게 아주 큰 실수인데 모르겠어요. 내가 예민한 쪽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걸 예민한 거의 기준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냥 만약에 칼날이 칼 등에 그죠? 칼 등에 없고 칼날이 아래만 있죠. 칼 아래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칼날은 어디를 향해야 되죠? 맞아요. 음식을 자르는 그 방향을 향해야 하죠. 근데 칼날이 음식을 자르는 방향이 아니라 그 위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핸들링 돼서 온다면 당황스럽겠죠. 위험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칼날이 칼을 줘야 되는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칼을 주고 있는 사람이 칼을 가위든 칼이든 자기 방향으로 하고 나서 칼 자루나 가위 자루를 줘야 되는 사람 방향에다가 놓는 게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죠. 상처를 덜 주는 방법.
아니고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에티켓이라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라는 거는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시죠? 라는 게 자기소개죠. 나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칼날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나? 국그릇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정도에 누군가는 엄청나게 예민하다고 보고 누군가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이랑은 사업조차 할 수가 없다. 큰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그렇게 칼 방향을 그렇게 줬는데 너를 향해서 줬는데 넌 안 다쳤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 사람끼리만 만나면 돼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대비했을 때 그냥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모서리에 부딪히는 것과 칼에 찔리는 것이라면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모서리에도 안 부딪히고 칼에도 안 부딪혔으니까 둘 다 오케이지만 만약에 경우에 사고가 날 상황이라면 칼자루를 어떻게 주냐는 분명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된다라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 첫인상에서 어떻게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에티켓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중요한 요건이 되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려줘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가서 인사할까? 안녕 나는 알렉스야. 그리고 이 사람은 로렌이야. 안녕 나는 캐서린 가오야.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난 케이트라고 부르지.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불리울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죠? 왜냐면 이름이 있는데 이름으로 부르면 되지 뭐가 또 어떻게 따는 거야. 그러는데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애칭을 불러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애칭을 불러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닌데 내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최우경입니다. 근데 내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소개를 했을 때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최우영이에요. 하지만 최우영 세 개 다 부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에게는 우영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우영아 라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는 내 가족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동료들은 외국인 교수 동료들이기 때문에 젬마라고 불러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프로페서 젬마라고 부르면 됩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부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불리우냐를 결정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무례한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멀쩡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애칭 아닌 별칭 별명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비슷하다. 얘도 지은이고 쟤도 지은이다. 야 그럼 네가 뚱뚱하니까 너는 뚱지은해. 이거는 뭐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해야겠죠. 그죠? 나는 지은이라고 불러주면 좋겠고 아니면 나는 뭐 본인의 애칭이 있거나 그렇다면 하면 좋겠고 굳이 나는 김지은 둘인데 나한테도 김지은이라고 불러주고 저 김지은이 김지은이라고 불리우는 게 싫으면 본인이 결정해서 하라고 해. 근데 나는 그냥 내 이름 김지은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큰 지은, 작은 지은, 동그란 지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부르든 간에 사람을 외모로서 해서 결정해서 야 너는 큰 애, 너는 작은 애, 너는 뚱뚱한 애, 너는 마른 애 라고 하는 그것에 이름,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합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일이고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주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 B 얘기합니다. Great to meet you, Kate. Where are you from?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Catherine Gao라고 했어요. Catherine Gao는, Gao라는 성은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의 majority,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뉴욕 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이 아닙니다. 그죠? Gao는 약간 중국, 동남아 베이스의 성이 되겠죠. Great to meet you, Kate. Where are you from? 뉴욕.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실수들을 하냐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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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where you from. Where are your ancestors from?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너 어디서 왔는지 말고, 아, 미안해.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조상님이 어디서 오셨어?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친구 만났을 때, 안양대학교에서 만납니다. 나는 최 씨야. 나는 김 씨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난 김 누구누구야. 난 최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최 씨. 그럼 너 어디 최 씨야? 라고 물어봐요. 너 어디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안양 사는데, 아예 안양 최 씨라는 건 없고, 너 어디서 왔어? 너의 조상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봐요. 최 씨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뉴욕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니, 그건 말고, 그러니까 네 조상님들, 너의 부모가 어디서 왔냐고, 우리 부모도 뉴욕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아, 아닌데, 그게 아니고 네 조상. Great, great, great grandfathers, where are they from? 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 they are from China. 아, so you have Chinese? 라고 합니다. 아, 그럼 너는 중국 사람이구나, 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성급하고 그 다음에 선입견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왔어요. 외국 누가 봐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이제 많이 있죠.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있어요. 근데 말하죠. 나는 너무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그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나라 말은 다 까먹었고 한국말밖에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나 지금 광주에서 왔는데? 그러면 광주 말고 너의 부모님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남아프리카, 케냐, 콩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럼 너 케냐 사람이구나 라고 해요. 케냐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뉴욕에서 most of his time, 그러니까 본인의 거의 인생의 모두를 보낸 사람들이고, 심지어 부모들까지 그런 경우라면, 당신이 나서서 네가 케냐 사람이다, 아니면 너는 중국 사람이구나, 아니면 뉴욕 사람이구나 라고 결정해 줄 권리가 없죠. 없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알고 싶어 하죠. 그거는 외국인이라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인종차별주의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인종차별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도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와서 살았다고 합시다. 태어난 것은 부산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합시다. 이제 대학교 들어왔죠. 너 집이 어디야? 그러면 부산인데? 야, 그럼 부산 사람이네. 어디 태어났는데? 부산. 그러면 왜 사투리를 안 써? 라고 물어보죠. 비슷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I'm Catherine Gao라고 했어요. I'm from New York. 그러면 너의 ancestor 또는 parents 어디서 왔니? I'm China라고 하면, Wow, your English is very good. 이라고 해요.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너의 부모가 중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 영어를 잘하는구나 는
그 수준에서보다는 잘하는구나라고 본인이 평가할 위치가 아닌데 상대방을 평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얼굴 평가랑 비슷한 거예요. 아, 야, 필리핀 사람들은 못생겼는데 너는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 참 예쁘다. 자, 칭찬으로 들리시나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겠어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예쁘다고 해주는 건데 방법이 뭔가 뻔임칙스럽죠? 네. 그래서 너의 English가 very good이구나 라고 하는 그 베이스 저편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예, 예 칭찬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I tried very hard. Thank you. I studied very har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꼬집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경우의 수들이 존재를 하겠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여유로울 때는 유머로 넘기는 게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덜어주고 본인의 잘못을 수치스럽지 않은 환경에서 본인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의 교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을 너무 수치스럽게 만드는 식으로 하면 교정에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본인도 살짝 알아. 아 이러지 말아야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만 본인이 인식을 하면 다음에 행동이 교정이 될 텐데 있는 힘껏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줬어요. 그럼 다음에는 그 사람을 안 보는 게 낫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교정된 행동을 보여주는 게 낫진 않죠. 그렇죠? 확률 띵했죠. 비슷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애매하게 이제 힘들게 만든 상황이 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는 일이에요. 뭐 머리채를 뜯고 싸울 일도 아니긴 하지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Oh, your English is very good. 그러면 you too 라고 해도 되죠. 너도 영어 참 잘하는구나. 너는 어디서 왔는데? 라고 하면 I was born in New York 이라고 하겠죠. 아니 뉴욕 말고 너의 ancestor는 어디서 왔는데 그러면 my ancestor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They're Americans 라고 하면 no Americans are native Americans 그죠. American, real Americans are native Americans. 진짜 아메리칸들은 아메리칸 원주민이고 너는 이민자잖아. 너의 이민자 조상은 어디서 왔니? 라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본인도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진 않죠. 이제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 ancestor? They are western people 라고 하겠죠. 그럼 서양 사람들인데? They're English. 영국에서 왔어. 또는 영국 I'm half English and half French 라고 하죠. 그렇구나. 아주 인트레스팅한 토크였어. 그렇구나. 너의 조상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 되죠. So you're Englishman. Also you're French. You're half French. So you're mixed.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외국에서는 은근히 깔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하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thank you so much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말을 웃으면서 하는 여유로움을 갖는 게 참 좋겠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본인이 너무, 두 번째 레슨을 해봅시다.